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 14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전국에서 치러지는데요. 이번 수능을 위해 세종시의 한 인쇄공장에서 인쇄된 시험지가 전국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연평고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일찌감치 육지로 향했는데요.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교실을 떠나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네, 수험생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일단은 좋은데 그래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 뒷바라지하는 가족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능은 가족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수능일이 다가오면 전국 유명 사찰들은 수험생 가족들로 붐빕니다. 가족들의 간절함이 사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수험생 후배들도 기도를 하는데 후배들은 좀 더 재기발랄한 응원을 보냅니다. 재치 있는 문구들로 선배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능이 이틀 남았습니다. 그간 준비한 것들 잘 발휘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